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틀쌤 코코진이입니다. 오늘은 앞트임이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티셔츠나 블라우스나 원피스 같은데 훅 입기 편하게 이렇게 트여놓고 단추로 여닫는 앞트임이라는 것을 해볼 건데, 이거는 어른 사이즈인데 화면 하나에 다안 들어가서 작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애기 사이즈로 앞판만 그리고 덧댈감을 준비했습니다. 이 앞트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도 감싸서 어찌하는 건데, 이렇게 조금 크게 한 장으로 해도 비슷한 효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고 좀더 편해서 이렇게 크게 한 장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판 겉면에 정중앙 표시를 하시고, 내가 트임을 줄 여민분, 그러니까 단추가 채워지는 여민분의 너비를 정하세요. 저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cm로 했는데, 요즘은 2cm나 2.5cm로 얇게 하는 게더 이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가운데 주변 1.5, 1.5에서 3cm 길게 선을 그려놓고, 또 덧댈감, 요게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 여민분의 5배에다가 2cm를 더해줍니다. 하나, 3cm, 하나, 둘, 셋, 넷, 다섯, 15cm, 1 더하기 1. 그래서 17cm. 길이는 내가 트임을 줄 만큼보다 조금 더. 한 5, 6cm, 넉넉 잡아 5, 6cm, 아니면 3, 4cm 정도는 길게 해야 이렇게 접어서 마무리를 할수 있거든요. 저는 한 4cm를 더준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 덧댐감에다 심지를 붙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많이 얇으면 전부 다 붙이셔도 되고, 좀 두껍다 하면 심지 너무 막 붙이기 싫다 그러면 여기 최소한 가운데 세칸 정도는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박을 거거든요. 이때 이 선과 이 선이 딱 정확하게 평행되게 딱 끝나야 돼요. 그게 제일 포인트고 제일 예쁘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선을 하나 또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림질. 자, 1cm,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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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 여민분만큼 다섯 칸 다려주고 양쪽 시접도 다려줍니다. 그러면 준비는 끝. 자, 이제 재봉을 해봅니다. 이선두 개와 가운데 선두 개가 딱 맞아야겠죠? 이렇게 놓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조금 더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키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목둘레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랑 얘랑 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선이 잘 맞는지 여기서 해주시고, 여기도 확인해주시고, 핀 같은 거 꽂으시면 좋겠죠? 전 뭐, 영상을 위해서. 실제로 제 옷을, 진짜 옷을 할 때는 엄청 공을 들이긴 하지만, 지금도 잘해야 되긴 하는데. 암튼, 재봉합니다. 이때는 바늘땀을 좀 촘촘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까지는 막 달리다가 여기서 상당히 신중하게 호흡을 멈추시고 정확히 여기까지 딱. 조금 더 나갔어요. 반땀 더 나갔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맞추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금만, 반땀만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 딱 맞춰야 되는데. 됐어. 아이고. 어디, 어디. 더 나갔어, 더 나갔어. 틀렸어. 자, 여기까지 갔으면 얘도 여기까지 가면 돼요. 괜찮아요. 됐어, 됐어. 오, 오, 됐어, 됐어. 자, 이렇게, 이렇게 재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박았던 신경 써서 맞췄던 데를 이렇게 Y자가 되게 잘라주세요. 이 부분은 무척이나 아주아주 잘딱 여기까지 실 풀리지 않을 만큼, 하지만 박았던 데
딱 맞춰서 그거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씹혀지지 않게 된 것 같아.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가 여밈이 3cm를 줬기 때문에 여기가 좀 두꺼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안쪽에 조금 더 잘랐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덧댐 감을 안쪽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조금 전에 박았던 솔기를 기준으로 반대로 잘 꺾어서 넘기면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얘를 지금 한번 박아주시는 것이 움직이기가 나중에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찝히는 부분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반듯하게 펼쳐서 여기를 덧댐감과 이 세모를 삐뚤어지지 않게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밟지 않게 정확하게 딱 맞춰서 일자로 재봉해 주세요. 그러면 덜 왔다 갔다 거리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 볼게요. 겉에서 봤을 때 아까 접었던 대로 이렇게 접으면 우리가 많이 보던 티셔츠에서 보던 트임이 되죠. 이때 뭐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은 옷이 위에서 아니 오른쪽이 위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안쪽에서 봤을 때 아까 이 모양이었죠. 이 모양에서 삼각형 이렇게 박아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접을 제가 지금 살짝 다려왔는데 시접 남아있는 걸 안쪽으로 보내주시고 처음에 다렸던 대로 1 접고 다시 여밈분만큼 접으면 이렇게 딱 시접을 덮게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안쪽으로 보내주시고 1 다리고 3 다려서 딱 덮으면 이렇게 돼요. 이 모양대로. 자, 그러면 이렇게 재봉을 해야 되겠죠? 요 선을. 그리고 이 선도 재봉을 해야 되겠죠? 요 선 이렇게 재봉할 때 뒤에 걸지적거리니까 살짝 치워줄게요. 이렇게. 치워놓고, 예.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모서리 있죠? 거기를 씹히면 안 되니까 접히지 않게 딱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접 잘 들어와 있는지 얘를 잘 밟고 간지 뒤편에 있는 애를 잘 밟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이쪽 한쪽 박았으면 그 다음에는 얘를 박아야겠죠? 그때는 얘를 이렇게 뒤로 제껴주세요. 그러면 이쪽 편 여기 시접 막아주는 거 잘 꽉 다물었는지 잘 물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딱 그 지점에서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얘도 얘 놓치지 않았는지 얘가 빠지지 않았는지 딱 경계선에 맞게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조금 안쪽으로 박으면 됩니다. 실이 지저분한 것을 자르면 짠!
침도 안 씹히고 잘 마무리가 됐죠. 자, 이제 얘를 접고 접어서 이렇게 재봉을 하던가, 물론 여기 두꺼워서 조금 자르긴 해야 됩니다만, 아니면 차라리 앞으로 보내서 장식처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삼각형도 앞으로 보내서 덮고 또 덮어서 밑에 좀 두꺼운 거 자르고 접고 접어서 앞에서 이렇게 재봉해서, 왜 모래시계처럼 상침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셔도 이것도 나름의 장식 효과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뒤쪽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처음에 우리가 삼각형을 접었을 때 처음에 얘 하나만, 이 덧대감 하나하고만 박았거든요. 이때 지금 여기서 잘 정리하고 이렇게 재봉해 버리면 훨씬 더 지금 다시 튼튼해집니다. 여기 한 번 더 튼튼하게 박았더니 이렇게 딱 막아졌죠. 그리고 안쪽에서는 제가 잘랐는데 그거를 자르는 거를 못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되게 두꺼워진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앞부분 제일 많이 보여지는 부분 여기만 남기고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서 버리고 얘는 남은 걸로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네모나게 상침을 하셔도 되는데, 얘는 우리가 안쪽에서 재봉했을 때 선보다 바깥에서 보이는 선이 더 중요하겠죠. 실 색깔이랑 원단 색깔이랑 딱 맞아서 바느질한 게 표가 안 나면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접어서 뭐 감싸줘도 좋고요. 잘 다려서 딱 붙여놓고 얘를 밟는다는 느낌으로, 손으로 만지면 밑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겉에서 빠듯하게 재봉을 하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더 박아서 모래시계처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펜 그렸던 거는 물 뿌려서 없애고 안쪽에서 뭐 튼튼하게 잘 됐죠? 이렇게 이제 이쪽에 단추 달고 여기에 단추 구멍 뚫어서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끝!